나는 고민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내가 그냥 단지 내가 고민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민이 조금씩이라도 해결이 되거든. 둥이는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가 있나? 자존감 뚝뚝 떨어지는 시기는 다 있지. 누구나 자존감이 평생 좋을 순 없어. 그게 이제 주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에서 좀 더 딥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자주 겪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겪어봤자 뭐 보통 어렸을 때 그런 날 있잖아. 가끔 기분 안 좋고 내 자신이 왜 이러지 이래도 다음날 친구들 만나면 풀리고 이러거든 보통. 근데 나이가 들고 친구들을 뭔가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는 나이가 될 때가 있잖아. 학교를 졸업하면은 내가 내일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은 약속을 잡아서 만나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되면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런 시기들이 자존감 떨어져도 계속 발악하면서 이겨내는 편. 근데 자존감 많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다 잃어. 결국 자신감도 다 잃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많이 헤맸거든. 자존감 많이 떨어질 때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내가 왜 자존감이 떨어졌지? 나 내가 왜 싫지?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려 하는데, 사실 자존감이란 건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 이유 없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도 있고 이유 없이 자존감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존감 높일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면 좋음. 일단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건 운동. 운동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내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에 변화가 오는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그리고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내가 어떤 걸 성취했다라는 걸 꾸준히 하면은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거. 운동하면 내가 오늘 운동을 했다, 오늘 방송하면 나 오늘 방송했다, 영화를 공부해야지, 무조건 하루에 한 편씩은 영화를 봐야겠어. 영화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아이고, 잠자다 똥싸서님은 어서오세요. 잠자다 똥쌀 수도 있는 거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만약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난 바디 프로필 무조건 도전해봤을 것 같아. 바디 프로필을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것 같거든? 근데 자존감이 떨어질 순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우울해질 순 있어. 근데 그 우울은 원인이 있는 문제 우울인 거잖아. 밥을 못 먹어서 우울한 거야.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잖아. 운동해서 이렇게 몸 만드는 거는 진짜 웬만하면 노력하면 다 되거든. 특히나 전문가들한테 운동을 제대로 배우면 하는 만큼 티가 다 나. 운동은 난 진짜 좋은 자존감 높이는 방법인 것 같고. 취미생활도 좋고, 그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장 뭐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 그림?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일기를 쓰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약간 오늘 뭐뭐했다 뭐뭐했다가 아니라 내가 느낀 거에 대한 그 위주로. 오늘 운동을 했는데 오늘은 운동이 잘 안 먹힌 것 같다. 나는 요즘에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씨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돈을 냈으니까 운동을 하러 가는 건지, 오늘 밥도 존나 처먹고 싶은데 참았다, 오늘 밥 안 먹은 나 자신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내 생각을 정리하는 느낌. 오늘 일정을 정리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이 짜지기도 하고, 오늘은 이랬으니까 내일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오늘 존나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은 조금 쉬엄쉬엄 하자, 이게 되는데, 그런 정리를 안 하고 자버리면은 다음날도 그냥 또 똑같이 보내고 또 똑같은 고민하고. 어딘가에 속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누군가는 속 얘기 꺼내는 것도 되게 꺼려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속 얘기를 진짜 아무한테나 잘 꺼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랑 스몰톡 하면서도 지금 내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단 말이야. 나는 고민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내가 그냥 단지 내가 고민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민이 조금씩이라도 해결이 되거든. 왜냐면은 당장 눈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었으면 내가 해결했지.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니까 고민인 거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건 고민이라기보단 문제지. 내가 지금 해결을 해야 돼. 그건 약간 내 눈앞에 닥친 문제고, 고민은 이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항상 갈피를 못 잡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얘기하면서, 근데 뭐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런 소리 하나만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되고, 그런가? 하면서 그냥 나는 고민이 좀 더 해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방송이 나한텐 진짜 좋은 게, 아까 이제 막 우울증 얘기하고 막 자존감 얘기하고 이랬을 때 성취감이란 걸 내가 얘기했잖아. 나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게 심하거든. 뭐 며칠 동안 내가 아무 업적 아무 일도 안 하고 보내면 우울해지는 편이야 나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난 방송은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게 없고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너무 귀찮고 힘들고 해도 방송은 할 수 있단 말이야.
방송을 하면서 나도 되게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있고, 내가 엄청 큰 힘을 들여서 성취를 하는 게 아니지만 방송을 끄고 나면은 아 나 그래도 오늘 방송했다 약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나한테 되게 좋은 요인인 것 같아. 방송은 솔직히 말하면 못 놔. 애초에 내가 나 그렇게 꾸준한 사람 아닌데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방송했다? 방송은 내가 이미 내가 방송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 초반에는 이제 오킹형이나 뭐 주변 스트리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방송을 꾸준히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뭐 모델 일도 하고 있고 촬영도 하고 있고 맨날 술자리 가고 이러니까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정 있어도 방송 키고 그리고 이제 술자리 자주 안 가. 진짜 약간 그 이유 있는 술자리 아닌 술자리 이제 안 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방송 초반이 레전드였던 게 그때는 진짜 술 약속 가도 방송 와서 키고 그랬음. 방송에 대한 열정이 뒤져가지고 진짜 그때는 술 진짜 만취해서 와도 방송 키고 거의 막 잠들어 방송 켜놓고 나 안 잤어 막 이러고.